매주 월수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종목들 제시하시면서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 나타내고 계십니다. 참고하시면서 수익률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시하셨던 종목의 결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종가 공략주는 송환산업이었고요. 장중에 4.9%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승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살펴봤던 종목들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인바디 4.7%의 상승률이 나타났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과 디오 그리고 아스트. 아스트는 10%의 강세가 있었었습니다. 서현이와와 화승인더, 게임빌과 FNF, 한세에스24홀딩스, 메디아나, 사조산업, 송원산업까지 현재 74전 27승 35무 12패가 되겠습니다. 송원산업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대 2만 1,050원 선에서 2.68%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흐름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주가 흐름은 올해 신고가를 좀 갱신한 모습이고요. 21,600원 고점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측한 대비 3%, 4%, 5%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송환산업은 2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이고, 특히 산업방지제 가격 인상 움직임에 따라서 이 송환산업도 적극적으로 판가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본격적인 발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장기적으로 미국의 셰일가스에서 에탄을 뽑아내는 에탄 크래커 증설이 이어지면서 폴리머 안정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성장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올해 실적 대비해서 28,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을 받더라도 22,000원까지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이 부분 참고하시고 보유 혹은 3% 차익 실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원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주셨고요. 목표가 22,000원 선 그대로 유지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가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서원인텍을 준비했습니다. 198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IT 부품 쪽입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품과 액세서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LG화학의 SCM과 PCM 이런 보호 회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와이브로 담화를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연결 기준 종속 회사로서는 중국과 베트남, 남경에 있는 세 개의 현지 법인이 있는 휴대폰 부품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종목은 서원인텍입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구체적으로 좀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삼성전자 갤럭시 S8 SA 출시 수혜인데요. 서원인텍은 스마트폰 케이스와 태블릿 케이스에 이런 액세서리를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에트라스 리서치에 따르면 서원인텍이 케이스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인 최신형 갤럭시 S8은 출시 이후부터 6월 첫째 주까지 8주 연속으로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서원인텍은 모바일 키패드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만, 스마트폰에서 키패드가 좀 사라지면서 액세서리 업을 좀 진출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키패드가 고무 형태를 잡을 때 금형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데, 엑셀 사업도 이 기술을 적용을 하면서 2014년도 4분기에 20억을 넘는 그런 매출을 보였습니다만, 전방산업의 영향으로 인해서 점점 줄었고, 2015년 4분기에는 1억까지 줄어들면서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해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인텍은 액세서리 사업을 시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투자를 좀 지속한 모습을 보였고요. 2014년도에 구미 1공장에 액세서리 생산 라인을 투입한 데 이어서 2015년도에 베트남 공장에도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대형 고객사의 물량을 미리 수주할 것을 예상해서 대비한 것인데, 연구 개발도 꾸준히 하면서 처음으로 실리콘을 이용한 스마트 케이스를 내놨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 수혜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한 1,213억, 영업이익은 24% 증가한 63억을 전망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와 관련돼서 그동안 부진했던 액세서리 매출이 갤럭시 S8 시리즈 실리콘 케이스의 신제품 공과 더불어서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와이브로 단말기도 주요 고객에게 재공급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과 또 2차 전지 보호회로도 약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2분기 세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의 디자인 변화 등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의 케이스는 뭐 필수 아이템으로 조각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내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 규모가 약 2조 3,5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20% 이상 성장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도 성장을 하면서 이 성원 인텍의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15년과 16년에 보니까 배당금이 오히려 좀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더라고요. 아마도 실적이 잠정치만큼 잘 따라와 준다면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 전망치와 적정 밸류에이션도 함께 좀 평가해 주실까요? 네, 주가도 최근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올해 매출액은 3,972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1%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86억, 순이익은 244억을 전망하면서 영업이익은 약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 주가 수준이 올해 예상 EPS 798원 대비해서 10배 미만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때 부품업종 평균 비율을 10배 정도 적용하는데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의 성장성을 조금 부각된다면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018년도에도 올해 대비해서 20% 이상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약 14,500원 정도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제기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의 이런 성장성을 대비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에 좀 룸은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어서 오늘 종가 공약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에서 종가 공약주는 서원 인텍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시나리오와 함께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450원선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차트를 보면은 약간 좀 겁이 날수 있겠습니다만 목표가를 제가 3% 이상 13,000원까지 일단 맥시멈으로 잡아드리겠고요. 현 동시호가 대비해서 약5% 정도 상승 여력을 좀 갖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11,700원. 기술적으로 21일 평선 하회하지 않는다면 보호 전략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700원 하회 시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상승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의 종가 공략주 시간이었고요. 강정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